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탄 대열에 경기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조명으로 전쟁 반대 메시지를 띄우고 성금을 모으는 등 곳곳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그린 조명이 수원 화성 성벽을 뒤덮습니다. 전쟁 반대를 의미하는 노워도 함께 새겨집니다. 수원시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평화의 빛은 조명으로 전쟁 반대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수원시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멈출 때까지 매일 밤 평화의 빛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지역 내 우크라이나인을 모아 손팻말을 들고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고향에 가족을 둔 우크라이나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길 바랐습니다. 되게 안타깝고 많이 무서웠어요. 거기 친척분들도 계시니까 되게 걱정되고 슬펐어요. 성금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에 모금함을 설치해 오는 25일까지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도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전쟁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길 뿐이라며 즉각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